아니 아직도 형만을 믿어요? 정신 좀 차리자고요. 그러면 어떡하니? 네 형도 살아야 할 거 아니니? 이번엔 진짜 확실한 투자 철회다. 한 달이면 두 배로 불릴 수 있대. 그러니까 그걸 또 믿으시냐고요. 될지 누가 아니? 이번엔 다르다는데. 어떻게 현이한테 얘기해서 3천만 줘. 엄마. 언제 왔어? 왔니? 아 근데 어쩜 그렇게 인기척도 없이 들어오니? 무슨 일 있었어? 왜 그래? 무섭게. 예. 사람이 말을 하면 너도 뭔 대꾸를 해야지. 얘 오늘 이상하네. 왜 오셨어요? 왜 오셨어요? 너 무슨 말이 그래? 내가 못 올 때 왔어? 이유 없이 안 오시잖아요. 난 오랜만에 내 아들, 내 손녀 좀 보려고 왔다. 왜? 아니죠. 오랜만에 돈 내놓으라고 오셨겠죠. 지은 엄마. 아니야. 나 올 때까지 그 얘기한 거 아니야? 꼭 시애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니?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제 사정 못 봐드려요. 아니, 안 봐드려요. 어머니 아들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? 친구가 하는 식당에 일 나가요. 그것도 일 많을 때만 알바로요.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그 꼴 났다고요. 누구 때문에? 어머니 잘난 그 큰아들 때문에. 아시겠어요? 우연아 그만. 너나 그만해. 내가 전에도 말했지. 돈 주고 싶어도 없다고. 나 혼자 벌어서 지윤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너랑 나 먹고 사는 것만도 버거워. 금방이라도 집에 끌어줄 것 같다고 난. 현아. 나도 그렇고 네 시아주버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. 그래도 딱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니? 엄마! 김도혜, 네가 선택해. 지윤이 학비 얼어서 집밖이 모르는 니네 형한테 갖다 바칠래? 그러고 싶어? 그럼 관둘래? 이 거지 같은 호구지 끝낼 거냐고! 엄마! 참 거참았더니 돈이 아직 요새구나 나! 돈이요? 제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이세요? 그거 그냥 돈 아니에요. 그거 저한테 돈 이상인 거예요.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?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아무도 건들 수 없고 함부로 해선 안 되는 건데 어머니 지금 그걸 탐내고 그게 뭔지 개념도 없는 김돌! 어머니 아들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요! 얘 정신 나갔어. 아주 맛이 갔네. 갔어. 가세요. 아주 지시. 그만 가세요. 아니 지금 봐봐. 아주 말도 안 나온다.